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성간전압과 상전압은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 다 전압인데요? 전압이죠. 자, 근데 우리가 한전에서, 어차피 우리가 전력 생산하는 곳은 한전, 한국전력, 즉, 발전회사니까, 그 발전회사에서 전기 만들어내요. 근데 발전기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가 가능한 한 전기는 많이 보내주는 게 좋잖아. 보내줄 때. 그래야 많이 쓰니까. 그러면 하나만 보내주면 약하죠. 그죠? 발전기가 엄청나게 비싸거든. 그러면 전기를 하나만 보내주면 약해. 그래서 발전기가 엄청 크고 대용량이고, 그 다음에 발전기는 비싸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전기를 만들 때 많이 만들어서 많이 보내주자는 거죠. 그래서 발전기 만들 때는 전원을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야. 이렇게 보면 한 회전이 360도죠. 그랬을 때 코일을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놔. 그러면 여기 사이에 각도 몇 차이 나요? 360도를 갖다가 3분의 1 등분 했으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120도 차이 나죠? 여기 120도 차이 나고, 또 여기 120도 차이 나잖아. 그래야 360도겠죠. 그러면 여기서 아까 내가 설명한 것처럼 이제 좌석이 빙빙 돌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좌석이 도니까 여기 권선에 전압이 생기는 거죠. 전기 에너지가. 그럼 여기서 한번 생길 테고, 여기서 또한번 생길 테고, 여기서 세번 생기잖아. 이거 갖다 우리가 뭐라 하면 우리가 삼상 전원이라, 삼상. 전원이 하나가 아니고 세 개다 이거지. 그럼 왜 복잡하게 세개 만드나요? 돈이 많이 드니까. 발전기는 돈이 많이 든다? 그러면 전기 만들 때한 번만 되지 말고 세 번을 내자 이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가 삼상 전원이라 하는 거야. 그러면 전원, 전기가 몇개 나오는 거야? 전기가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니까 세번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압 우리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봤더니 첫 번째 전원의 전선에서 끌고 오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지점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갖다 보통 뭐라고 그러면 우리가 갖다가 중성점이라고 그래. 중간 지점. 중성점에서 전압을 끌어와요. 그럼 요 전압은 뭐냐? 요 전압은 근데 보세요. 상은 원래 전원 상은 하나, 둘, 세개 있잖아요. 순서대로 얘가 A상, B상, C상. 발전기는 항상 요 순서니까. 근데 세 개를 다 뽑아낸 게 아니잖아, 보니까. 보니까 A상만 끌고 왔잖아. 아시겠죠? 이건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상전압. 한 상의 전압. 그래서 우리가 보통 표시 기호가 전압 V. 근데 전압 V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여기다가 폴. 극, 한 극, 폴. P가 폴의 약자예요. 그래서 한 상의 전압, 상전압. 아시겠죠? 근데 또 여기서 또 전선을 끌어오면 얘가 틀려져.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한 상이 아니고 두 상을 끌고 온거 아니야? 그죠? 여기에서 선을 끌고 여기서 또 선을 끌고 왔잖아. 그 선과 선 사이에 끌고 왔으니까 얘는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성간전압이라 부르는 거야. 성간전압. 선과 선 사이 전압.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성간전압은 V. 선을 갖다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죠? 라인. L. 그래서 상. 폴, 선, 간, L, 라인. 아시겠죠? 그랬을 때, 요 전압하고 요 전압 같겠어요? 딱 봐도 틀리잖아요. 딱 봐도, 눈을 봐도, 육안을 봐도, 예 전압보다는 예 전압이 큰걸알수 있죠. 그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수학적으로 밝혀보면, 근데 제가 여기서 직접 수학적으로 밝히면, 이제는 또 수학 시간 넘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기 용어 하겠다고, 재밌는 전기 하겠다고 했다가, 중간에 다이어트 얘기했다가, 이제 또 수학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피곤해지죠? 예? 아마 이거 성간접, 상접 다루는 거는 아마 뒤에 이제 본문할 때각 선생님마다 해준 선생님 있고, 생략한 선생님 있을 거야, 아마. 근데 그때 한번 들어보면 될거 아니야. 그죠? 궁금해도 지금 참으세요. 그러면 딱 봐도 상전압보다는 성간접이 크죠? 얼만큼 크냐? 궁금한 선생님 한번 자료 한번 대충 재보세요. 두 배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 딱 봐도 두 배까지는 안 나오죠? 네. 성간전압은 상전압이 몇이냐? 루트 3배. 루트 3 몇이에요? 궁금해서 계산기 쳐보세요, 지금. 루트 3 몇이면 1.73. 1.73배. 얘에 비해서 1.73배 정도는 나올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죠? 그죠? 또 그렇다고 자료 직접 재보지 마세요, 또. 이 모니터에다 이렇게. 나는 개념도 그런 거니까 아마 딱안 나올 거야. 그냥 우리는 1.73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발전기는 왜 이렇게 Y자 형태로 해요? 왜 이렇게 계산할까? 그래야지만이
여기서 만든 상전압보다는 우리가 쓸수 있는 전압이 1.7배로 높아지니까 그만큼 유리하다는 얘기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60점 맞게끔 공부했는데 시험장 갔더니 1.73배로 내가 능력을 발휘했어. 그럼 몇이야? 6위는 6, 7에 42. 거의 100점 넘어버리네. 그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내가 60점 정도만 공부해도 나오는 출력은 100점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아, 이상적인 얘기고, 그거는. 그죠? 그처럼 발전기는 이렇게 만들어야 우리가 많은 전기 에너지를 쓸 수가 있더라, 이거지. 전기 에너지 자체를 3배로 쓰는 거고, 나오는 전압도 1.73배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네, 다 원리가 있는 거죠. 아마 요거는 회로이론 때도 필요하고, 전력과학 때도 필요하고, 기기 때도 필요하고, 자기학 때도 필요하고요. 설비기준도 필요해요. 다섯 가지만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제 수업을 잘 들으시면 상당히 다른 과목 본론 수업할 때 상당히 알찰 거야, 아마. 아시겠죠?